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선선하죠? 맞아요. 네,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요. 가을하면 저는 오래전 그날이 생각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쯤, 그때는 뒤로 산도 크고 동네 군데군데 나무도 많은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가을날 아침 두부를 사러 나갔다가 할머니 한 분이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 하고 계신 걸 봤어요. 땅에 뭐가 차나? 땅에 뭐가 있나? 저는 다가가서 조심스레 여쭤봤죠. 할머니, 뭐 하세요? 예, 은행 주워요. 은행이요? 어머, 이거 그냥 주워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저기 동장님이 한시적으로다가 뭘 허용한다고 이제 뭐 아무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나는 그냥 운동 삼아 취미로 주는 거예요. 예. 아, 할머니가 은행 주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뭐랄까? 가을 낭만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은행을 줘야겠다 생각했죠. 제가 원래 아침잠이 없거든요. 눈을 뜬 김에 저는 다음날 새벽 4시 검은 비닐봉지 하나 들고 어제 그 장소로 나갔습니다.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겠지 싶어서 혼자 그냥 딱 한 봉지만 줍고 들어와야지 했는데 나가보니까 어둠 속에서 이미 누군가 은행을 줍고 있었어요. 어? 누가 있네? 저기... 왜요? 아, 어머, 어제 그 할머니시구나. 아, 왜요? 왜? 예? 아니요. 아니, 새댁 또 은행 주우려고? 아, 네, 많이 주우셨어요? 아이고, 여긴 뭐 얼마 없어. 나도 막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형편없어. 얼마 못 주웠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 그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할머니 옆으로 보니까 이미 커다란 고무대야 반이 차있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이렇게 이거 많이... 아, 이건 저기 며칠 된 건데. 아씨. 아, 오늘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누가 또 나왔어가. 아, 이제. 아, 그래서 저도 조금만 좀 주워보려고요. 그래요. 그럼 저기 천천히 주워보든가. 그렇게 저더러는 천천히 주워보라고 하시고는 정작 할머니께서는 손길이 막 빨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진짜 쉿쉿쉿쉿쉿. 아유, 괜히 가르쳐줘가지고 그냥 쉿쉿쉿쉿. 경쟁자가 생긴 거잖아. 아유, 쉿쉿쉿쉿. 아, 이 은행이 별로 떨어지지도 않는데 뭘 그냥 쉿쉿쉿. 아유, 젊어가지고 나보다 손이 빠를 건데. 아, 쉿쉿쉿쉿.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이씨, 이 새벽에 젊은 새댁이 왜 안 자고 기 나가가지고 잘 준다고 그러니까. 아, 할머니 좀 천천히 하세요. 못 따라가겠어요. 아, 언제 봤다고 나를 따라와요. 절로 가요. 할머니는 저를 의식하는 손놀림이 점점 더 빨라지셨습니다. 아, 나 오늘 은행 주워다가 10초도 맹글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러다 반도 못 채우겠네. 방금 제가 망할 놈에 변했지. 내 은행 다 쳐나가겠네 저거.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운동 삼아 하시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 시키지 마라! 아씨, 다굴었네 제가. 다굴었으면 철수. 예? 아, 닭이 왜요? 다굴면 동투고 동투면 안 줍는 게 이 동네 룰이요. 철수. 은행 줍는데 그런 룰이 있다고요? 참, 저로 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끄러. 그래서 저는 한 봉지도 못 잡고 철수했는데요. 이게 은근 여러분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얘기를 저의 친정엄마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할렐루야. 은행이라면 그거 단호박 속에 은행 넣고 쪄도 그 참 맛있다 요즘. 엄마, 아우, 엄마. 세상에. 그럼 내가 내일 많이 주워서 엄마 갖다 드릴게요. 그래 그래, 긁어와, 다 긁어와. 그래서 제가 그날은요 알람을 새벽 3시에 맞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찍 나가서 먼저 줍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새벽 3시. 아, 저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어제 그 장소로 다시 나갔습니다. 설마 새벽 3시에는 아무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글쎄... 누구야? 할머니 벌써 나오셨어요? 아니, 제... 왜 새댁이 또 나왔어? 아니요, 그냥 은행 주는 거 다굴기 전까진 괜찮으니까. 아, 근데 할머니 도대체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새벽 2시. 2시요? 아, 그 나한테 말 시키지 말고 새댁 볼일 봐요. 그럼 난 저기 가볼 테니까. 아, 할머니. 아니, 쿵호하냐고 지금. 어? 아니, 쿵호하냐고. 뭘 이렇게 허야 허이는 지금. 뭐든 담아야지. 기술을 써야지, 뭐든. 아, 진짜 저는 저도 모르게 이 할머니를 이겨버리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솟아올랐어요. 이제는 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번만이라도 이 할머니보다 일찍 나와서 은행을 많이 줍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날은요. 알람을 새벽 1시로 맞췄어요. 알람이 울리고
아, 저는 좀 졸렸지만 눈을 비비고 일어났어요. 설마 이 시간 나오진 않으셨겠지? 그렇게 안심하면서 그곳으로 나갔는데 아, 글쎄. 누구요? 어, 진짜. 아이고, 깜빡 잡네. 새댁이구만. 할머니는 진짜 몇 시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어저께 왔어. 어저께 그냥 한 11시 반쯤 와가지고 저기서 좀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난 거요. 응. 어, 그런 할머니는 다시 또 은행 줍기를 시작하셨어요. 아, 그래서 결국 저는 역시 할머니의 부지런함은 이길 수 없겠다는 걸 깨닫고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했는데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제가 그동안 준 은행들을 쪼물딱쪼물딱 해서 깨끗이 씻었는데 다음날부터 손에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막 뭐가 나고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피부과에 갔죠. 아, 이거 뭐 만졌는데? 어, 전 특별히 만진 거 없는데. 아, 그냥 은행 주워다가 주물주물 씻은 거밖에 없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네? 아이고, 그냥 아주 독극물에 손을 담그셨구만. 은행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은행독이 피부에 오를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다음날은 그게 얼굴까지 번져가지고 병원에 또 가게 됐는데 누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그 가을철 피부질환 특집 방송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아, 어머, 저는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안 해요. 아, 이거 선생님처럼 그 멋모르고 은행을 만졌다가 피부염에 걸리는 제2의 피해자, 그 피해자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건 그렇죠. 네, 좋은 의도로 저희가 좀 이제 제작하는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럴까요? 예예예. 예. 그래서 모자이크 조건으로 인터뷰를 허락했고 그날 저녁 방송에 실제로 제가 나왔어요. 저는 지금 한 피부과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분의 손에는 진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죠? 아, 제가 은행을 맨손으로 줍고 물에 씻었는데요. 이렇게 독이 올라서... 무분별한 은행 줍기로 우리의 피부는 오늘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피부과 앞에서 정선식 기자입니다. 어, 망신. 이런 일이 있은 후 저는 지금까지도 은행 안 먹어요. 쳇. 하루에 정해진 약만큼 꾸준히 먹으면 뭐 면역력에도 좋다는데 저는 안 먹어요. 여러분들 은행 만지실 때는 꼭 장갑을 끼세요. 아니면 저처럼 방송에도 막 나오게 되고 고생한다니까요. 꼭이요.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 오빠 하시면서 천식 씨가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여자분이에요. 그러게. 정선희 씨는 써니언니. 내가 먹어버릴 뻔했어.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 오빠. 3년 전 추석 때 할머니 댁에 가면서 있었던 일이 문득 떠올라 글 써봅니다. 저희 집은 대가족이라 삼촌의 12인승 승합차와 아버지 6인승 승합차 그리고 우와. 고모부의 5인승 승용차로 할머니 댁에 이동을 하는데요. 와. 그동안 사촌동생이 태어나면서 두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갓 대학생이 된 저와 사촌동생이 시외버스로 이동하기로 했죠. 시외버스로 창녕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 다시 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는데요.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배가 막 미친 듯이 요동치더라고요. 관략근에 힘을 주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 했지만 출발 전에 사실은 순대, 라면, 떡볶이, 핫바, 닭꼬치, 커피, 오징어, 호두 과자를 먹었을까요? 참아주질 않는 거예요.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언니, 괜찮아? 어? 왜 이렇게 식은 땀을 흘려? 나 사실 미칠 것 같아 지금. 왜? 급동. 에? 어떻게? 어떻게? 못 참겠어? 안 될 것 같아. 하나씩 1분 안에 큰일 날 것 같아. 저기요 기사님,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아니면 이 언니 여기서 쌀지도 몰라요. 야, 그런데 저희가 급하게 내린 곳은 마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논밭뿐이었어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저 멀리 길 끝에 작은 슈퍼 하나가 닿았어요.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나 보여? 정신 놓으면 바로 끝나는 거야. 모든 건 정신력이라고, 오케이? 알았어. 근데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 언니, 조심해라. 내 손 잡아. 자, 뛰어. 언니, 참아. 저기요, 주인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물건은 이따가 나와서 할게요.
아이고 화장실. 예? 거시기니 우리 어? 집 화장실은 수리 중인데. 아, 청천벽력 같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주인 할머니께서 여느 할머니들과 같이 정이 많으셔가지고 처음 보는 저희들에게도 막 친절하게 모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수리할 때가 지났지. 근데 그냥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 사위가 그냥 장모님 불편하다고 그냥 몇 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준다고. 네. 사우가 네. 참 그 정말 그 시기니 지금 문짝이랑 다 띄고 그냥 응? 내가 그냥 아들도 우들 아들이 그냥 훌륭한 사람인데 사우가 더 훌륭한 사람이 들어왔어. 아 정말 훌륭하신 사위시네요. 아 죄송하지만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어디서 볼래 보세요? 나는 저기 뒷집 가서 보지. 여기서 네. 저기 5분만 걸어가면 돼. 아, 네. 멋지게 그 할매한테 전화 좀 넣어봐. 네네네네네. 아, 부탁 좀 드릴게요. 이 그래요. 그럼 저기 쪽 지들려. 이그 얼굴이 여보세요? 모르는가? 고추는 다 빻고. 아이고 그냥 놔두면 안 될 텐데. 그것이 마냥 놔두면 안 돼. 그 햇빛 쨍할 때 마당에다 늘어놓고 오다가 이제 그것이 할머니 화장실이요. 아이고 그래 맞다. 아이고 내 정신을. 저거 그 화장실을 누가 쓰고 싶다는데. 아이고 그래. 그래. 들어가. 저 가도 된대요? 그 할매 지금 집 아니래. 욕했냐? 아니요. 들은 것 같은데. 읍내 나간다고 저기 문 잠그고 나갔대는데. 그 순간 아이고, 참.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어미나. 어미나 이거 갑자기 왜 이리야. 아이고 진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 진짜 저 참에서. 아이고 이게 소리를 질라. 진짜 정말 그라만장에 우리 집 뒷마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신문지 내가 펴줄 테니 얼른 따라와. 아이고 할머니를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곳은 소외양간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신문지를 쫙 펼치시더니 외양간 안쪽 안락한 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일로 온나이. 아 네네. 소외양간 안에는 총 3마리 소가 있었는데 다들 묶여있어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사실 뭐 그런 판단을 할 정도로 제정신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사촌동생은 앞마당으로 나가고 저 그리고 소 3마리 이렇게 남아있게 됐죠. 에라 모르겠다. 바지를 내렸어요. 그리고 힘껏 볼일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소 한 마리가 소리에 놀랐나 봐요. 저를 보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진심으로 소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사과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었어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쏟아냈죠. 그러자 이번에는 맛있게 염물을 먹던 소가 정색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는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정말로. 진짜. 야, 너 토할 필요 없잖아. 대보리도 없는데 토를 하고 그래 소가.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해. 볼일을 다 보고 뒤처리도 하고 터덜터덜 외양간을 걸어 나오는데 소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소는 얼마나 예쁜지 아시죠? 그 예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데 제가 너무 못나고 막 죄인되고 인간 쓰레기가 된 것 같고 너무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저라도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면 진짜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공감 능력은 좀 있거든요. 장트러블 타서 그렇지. 그런데 저 주인 할머니께서는 신문지로 돌돌 만 제 똥을 직접 불쏘시개로 넣으시면서 괜찮냐 태우면 다 티 안 나 괜찮냐 해주시는데 진짜 아이고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시골의 정이구나 싶어서 막 눈물이 펑펑 났어. 제가 어머 우니까 외양간에 있던 소가 또 따라서 우는 거예요. 진짜 3년 지났지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소들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아찔했던 그날의 추억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연애 시절 저는 올빼미형 여자고 제 남자친구는 아침형 남자였어요. 남자친구는 늦어도 밤 12시 안에는 꼭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생활하고요. 우와. 저는 프리랜서라 새벽 3시까지 일도 하고 영상도 보고 말똥말똥 있다가 4시쯤 잠들어서 낮 12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은 저도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서 남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친에게 선언했죠. 나 내일부터 아침형 인간이 될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아니야 아니야. 나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야. 내가 새벽 5시에 문자할게. 아 참 안 그래도 된다니까. 아무튼 우리 약속은 오후 3시고 터미널에서 만나. 알았어. 부산에서 수원까지 오르면 한참 걸리겠다. 괜찮아. 난 아침형 인간이잖아. 일찍 출발하면 돼. 그럼 내일 3시에 터미널에서 봐.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알람을 맞췄습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4시 40분, 4시 50분, 5시, 5시 10분, 5시 20분, 5시 30분까지 맞춰놨어요. 그냥 자는 게 낫지 않아요? 불안한데? 네. 자, 됐어! 이제 나는 자는 거야. 하, 그렇게 자리에 누웠죠. 잠이 안 와. 와, 미치겠던데요. 시계 소리가 막 더 크게 들려. 와, 와, 막 괜히 막 9살 때 일도 생각나요. 와, 미치겠네.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3시쯤 잠든 듯 싶었고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을 땐 겨우 1시간 잔듯 만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쨌거나 일어났으니까 저는 남친에게 굿모닝 문자를 보냈고요. 남친은 꽤나 놀라했어요. 오, 대단한데. 이따 3시에 만나? 저는 그렇게 눈을 떠서 세수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아침밥을 먹었는데도 어라? 아직도 7시네? 아, 뭐야. 이 맛에 아침형 인간을 하는구나 싶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하려는데 아, 이상하다. 아, 아, 왜 자꾸 눈이 감기지? 아, 너무 졸린데? 너무 졸려. 근데 아직 약속 시간까지는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안 되겠다. 그래서 알람을 11시로 맞춰놓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딱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너무 잘 잤는데? 너무 개운해. 아, 역시 짧게 자더라도 푹 자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알람 소리 일어났죠. 응. 근데 이상했어요. 왜요? 뭐야? 개기일식인가? 오전 11시가 왜 이렇게 어두워? 뭐야? 그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시계를 봤어요. 그때 시간은 오전 11시가 아닌 밤 11시! 어떡해. 네? 알고 보니까 제가 알람을 오전이 아닌 오후로 맞춘 거였어요. 미쳤어. 더 큰 문제는 제 휴대폰에 남겨진 부재중 전화 32통! 통 메시지 675개!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 지금 너무 추운데 어디 안에 들어가 있을게 일단. 영화 시간 끝났다. 못 보겠네. 뭔 일 있어? 아 대체 어디야? 아 나더러 어쩌라고? 아 나 어디로 가라고? 5시간 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어떡해. 야 너 다시는 5시 뭐 아침형 인간 뭐 오후 3시 이런 거 하지 마. 너 아직도 자냐? 야 니네 집 어디야? 제발 집 주소라도 찍어줘. 내가 글로 갈게. 아 나 추워서 그래. 아 진짜. 아 니네 집 알아둘걸. 아 진짜 너무한다.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니네 부모님이 하시는 과일 가게 아니까 글로 간다. 거기 갈 거야 진짜. 거기서 일단 1차 메시지가 끝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 간격이 40분 정도쯤 지나 2차 메시지가 시작됐죠. 나 니네 부모님 과일 가게 앞이야. 너 아직도 안 일어났냐? 아 처음 뵙는 건데 이렇게 인사드려도 되나? 야 너 일어나면 아무튼 당장 전화해. 아 나 진짜 니네 과일 가게 들어간다. 그리고 또
시간 간격이 30분쯤 지난 뒤에 날아왔던 메시지. 야, 너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 안 했냐? 부모님이 안 믿으시잖아. 상철이 만난 이후로 연애 안 했다는데? 어머. 너 상철이가 누구야? 어떡해. 그리고 또 한동안 메시지가 끊겼다가 한 시간 후에 새로운 톡이 와 있었어요. 정희야, 나 방금 배달하고 왔다. 나 수박 배달하고 왔는데 넌 잠을 자고 있겠지? 근데 너 그거 아니? 이 겨울에도 수박이 나온대. 야, 근데 너 아직도 안 일어났냐? 어? 전화를 받든가 톡을 받든가 뭘 좀 받... 잠깐만, 아버지께서 뭐라 하신다. 그리고 한동안 메시지가 없더니 10분 후에 다시 메시지가 시작된 거예요. 아버님이 과일 가게 11시에 문 닫는다고 집에 데려다 주신다는데 그냥 이따가 같이 퇴근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야, 근데 너 인간적으로 아직도 안 일어났냐? 어? 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 일단 나 어머님 아버님이랑 칼국수 먹고 온다. 야, 넌 몇 시간을 자는 거? 야, 배 안 고파? 이 잠탱아? 저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5시간 걸려서 수원에 온 남친을 바람맞히다니. 아, 너무 미안하니까 전화 걸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땅으로 확 꺼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현관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졸리다. 정희야, 그 저 네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왔다. 아빠. 너 아직도 잠옷 바람이야? 너 지금 진짜 지금 일어난 거냐? 예. 이야, 네 남자친구 오늘 초면에 많이 도와줬다 우리 가게. 늦었으니까 정식이 방에서 재워라. 예? 아, 예. 남자친구는 우리 아버지 뒤에서 입 모양으로 저한테 외치고 있었어요. 이 잠탱이, 잠뽀야. 그 뒤로 저의 별명이자 애칭은 잠뽀가 됐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성실해서 마음에 든다고 남친이 수원에 오면 남동생 방에서 자는 거를 허락해 주셨죠. 우와. 그리고 그렇게 연애 7년 후 아침형 남자와 올빼미형 여자는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신혼살림은 시댁에서 시작했는데, 와, 놀라운 건요, 집안 전체가 아침형 가족들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보통 몇 시에 아침 식사하셔? 새벽 5시. 몇 시? 새벽 5시? 다 그렇게 하지 않아? 잠이 안 오실 때는 새벽 3시부터 집안을 돌아다니시니까 5시 아침을 드셔야지. 괜찮아, 자기는 그냥 자. 사고치지 말고. 남편은 말렸지만 그게 어디 또 그런가요? 그래도 며칠은 성의를 좀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전날 한복을 곱게 입고 아예 자질 않았어요. 에? 밤을 샌 거죠. 그리고 마침내 새벽 3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가봤죠. 아이고, 우리 새아가 벌써 일어났어. 아, 네. 저 원래 아침잠이 없어요, 어머님. 그러니? 듣던 얘기랑 다르네. 네?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그러면 일어난 김에 네. 거기 쌀독에 쌀만 좀 받아다오. 예, 예. 아이고, 잘하네. 그리고 그 옆에 그 콩나물 좀 다오. 아가, 듣고 있니? 얘가 뭐 하는데 네 대답... 어머. 아침밥 다 됐나? 아니, 누가 한복을 이렇게 허물벗듯 벗어놨어? 어이? 아니네. 이 한복 안에 사람이 있어. 숨을 쉬는데? 아주 급작스러운 애드립 좀 하지 마, 진짜. 김치 냉장고 속 김치처럼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어. 이 애드립 욕심 진짜. 연기 몰입을 못하겠잖아요. 제가 앉아서 쌀을 푸다가 그 자세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떡해. 한복 치마 속으로 몸이 박힌 채 덩어리처럼 앉아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보면 김치 같기도 했겠어요. 그렇죠. 그날 이후 어머님은 아침밥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저녁 식사만 도우면 된다고 양해를 해주셨고, 그렇게 복받은 시댁에서 9개월째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야. 어머님,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요, 저도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노력해 볼게요. 사랑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남편도.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20년 전 가야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저와 제 친구는 발길이 닿는 대로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가야산을 발견하게 됐고, 뚜벅이족이었던 저희는 등산화나 배낭 같은 준비물도 없이 그냥 동네 뒷산 오르듯이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한 거죠.
아니 도대체 정상이 어디야? 아, 다 온 것 같은데. 아, 가면 또 산이고 또 산이고. 야 이거 우리 그냥 이쯤에서 하산하는 거 어떠냐? 야 미쳤어? 여기까지 온 게 아깝잖아. 야 그런 말 어딨어? 산을 왜 오르냐고 물으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계속 올라야 되는 거라고. 고고고! 이런 친구의 개똥철학을 들으며 하염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발했는데 12시가 넘어가도 정상은커녕 등산객도 한 명 안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아 진짜 토 나온다. 야 이렇게 높은 산에 매점이 하나 없냐 이거. 어,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배두고 보고. 야 근데 아. 보통 매점은 정상 근처에 있지 않냐? 아 그런가? 야 좀만 힘내서 올라가 보자. 정상 가면 막걸리도 팔고 아마 막걸리. 저기 라면도 있을 거야. 아 네네. 어, 나 그 소리 들으니까 더 못 가겠어. 친구야 야 나는 이미 늦었어. 안 돼. 그럴 순 없어 이 자식아. 다리에 힘 줘. 이렇게 한 걸음 가면 그 다음은 그렇게 또 한 걸음 가면 그 다음은 야 이 산에 정상이란 게 있는 거냐? 우리 인생의 꼭대기란 게 있는 거냐고. 이렇게 한 걸음 포기하면 그 다음은 또 그렇게 한 걸음 포기하면 그 다음은 너 집에 안 갈 거야? 일어나 이 자식아. 친구야 나 좀 뒤에서 밀어줘. 저런 쓸데없는 대화만 좀 줄였어도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무튼 뒤에서 밀어주고 막 앞에서 당겨주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정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렇게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정상이 올랐는데요. 저희는 진짜 기진맥진해가지고 완전 널브러지고 말았습니다. 아휴. 아 근데 왜 아무것도 없냐? 어? 아 이상하다. 서울 청계산이나 그 관악산 가보면 라면이랑 막걸리 팔던데. 아, 나 진짜 여기서 아. 더 움직였다. 나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아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휙 불면서 신문지가 펄럭인 소리가 들렸어요. 오 소리가 들리는 것을 쳐다봤더니 믿을 수 없게도 신문지 위에 빵과 음료수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겁니다. 야 저거 좀 봐봐. 야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다잉. 야 이거 우리가 먹자. 잠깐. 왜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그게 아니라 산 정상에 왜 뜬금없이 음식이 있지? 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혹시 누가 독극물 넣어놓은 건 아니겠지? 아씨, 야 일단 신문지 날짜를 좀 봐봐봐. 어제짜야. 야 그리고 설마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러겠냐? 어? 이거 봐 메이커도 있는 빵이야 이거. 빠땡 바게트. 어? 이거. 아 이거 내가 먼저 한 입 먹을게. 어? 아, 잠깐. 아 왜 또? 혹시 산신제를 지낸 건 아닐까? 어디선가 산에는 음식이나 돈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그런 괴담을 들은 적이 있어. 아 진짜 너 무섭게 왜 그래. 아 몰라 몰라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 먹을 거야. 아 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야. 에이씨. 아 왜. 왜? 뭐? 내 목숨 좀 남겨줘. 야, 이... 극도에 달한 허기를 참을 수 없어서 허겁지겁 빵과 음료를 털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 뭔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 잃어버렸던 이성이 돌아온 거죠. 아, 야 배는 부른데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하다 거기. 예? 그치. 야 약간 찝찝해. 야 그냥 우리 빨리 내려갈까? 어 그러자.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응? 뭐야? 뭐가? 너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아니야 지금 방금 또 들렸잖아. 그때였어요. 소리가 나는 곳을 봤더니 깜짝이야. 아무도 없던 숲속에서 불쑥 남녀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두리번거리며 뭘 찾더라고요. 어, 우리 빵이랑 주스 어디 갔어? 아 뭐야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아, 놔둔 지 1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 갔어? 어 미쳐. 그러게 여기서 보초 서고 있으라니까. 저희는 남의 빵을 훔쳐먹은 도적이 되어서 서둘러 하산하려고 초스피드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커플 여자분이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정영, 거기 앞에 두 분. 네, 네? 아니 혹시 신문지 위에 있던 음식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진짜 못 보셨어요? 몰라요. 거기 빵이 있었나요? 헐, 저 빵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두 분이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빵이라고. 빵 드셨죠? 아니 그 왜 이러세요? 저희는 진짜 빵 안 먹었어요. 먹었네. 아, 야, 가자. 아, 저희 하산하던 중이었거든요.
저희 갈 길 갈 테니까 그쪽도 그냥 갈 길 가십시오. 대박. 저기요. 아, 이봐요.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 우리 빵 먹었잖아요. 아, 물어내 도둑놈들아. 그렇게 쫓기듯 산을 내려왔는데요. 화산하고 친구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빵 터졌습니다. 왜요? 친구 입가에는 크림빵 크림이 묻어있었고 부끄러워. 제 가슴팍에는 빵가루들이 눈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저와 제 친구는 그동안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가야산에서 빵 훔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점심을 굶고 내려왔을 두 연인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송 듣고 계신다면 뭐 공소시효는 지났겠지만 꼭 같은 브랜드의 같은 빵으로 갚아드릴게요. 아이고야. 선인우님, 천식 형님, 저는요 너튜브 사과잼에 올라온 웃음편지 레전드 사연들을 보고 듣고 너무 재밌어서 애청자가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예, 예. 어, 사과잼 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가시면 이제 웃긴 것만 골라볼 수 있으니까 보다 그쵸. 보면 저희한테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어떻게 또 들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재밌는 거. 아, 씨.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요 저희 동서. 처제네 부부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잠시만요. 그 동서가 직접 얘기해 드린답니다. 토스. 안녕하세요. 제가 동서입니다. 작년 8월 그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결혼 올린 저희 부부는요. 신혼여행지로 울릉도를 선택했어요. 어, 울릉도 좋지 않나? 그죠. 네. 예전부터 신혼여행은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뭐 저희 부부라고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 가본 울릉도. 이야, 정말이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울릉도가 더 매력있는 것 같은데. 에메랄드 바닷빛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서로의 입술을 바라보며 조금씩 다가가던 그때. 여러분, 저는 귀염발랄 큐티 긍정여신 쏘리예요. 쏘리 띠힛. 오늘 여기 울릉도 온 첫날인데요. 스노클링하러 왔어요. 많이 더우시죠? 저 사람 뭐야? 너튜버인가? 유명한가? 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스노클링을 해볼게요. 보면서 여러분 대리만족하세요. 대헷! 대헷! 그러고는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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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는 뭐죠, 여러분? 까까 뀨! 까까? 까까? 그러고 그 개인 방송을 하던 BJ는 카메라를 들더니 여러분 물에 뛰어들었어요! 여신 써니니까 업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속을 들여다볼게요. 뾰라롱. 그러더니 카메라 든 오른손은 위로 올린 채 고개를 바다로 집어넣어서 수영을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물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고기가 물고기가 정말 많고요. 물이 많아가지고 아이씨 정말 여러분 여기 아이씨 가만 와! 여러분 서울에서 오느라 시차 적응이 안 됐나 봐요. 어, 어지러워. 오늘은 여기까지. 큐. 역시 선윤아 잘 살려주시네요.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그런데 그 BJ는요 끝까지 입을 조커처럼 찢으면서 빵긋 웃고 있었어요. 저 정도 열정이 있어야 너튜버 되는 거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울릉도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지나고 아, 즐거운 시간이 지나면서 넷째 날이 됐어요. 그날은 선상 낚시를 하기로 한 날인데요. 준비된 배에 올라타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BJ였어요. 여러분, 귀염발랄 큐티 긍정여신 뀨 선이에요. 이제 곧 배가 출발할 거예요. 아이씨, 급 출발하니. 어머나, 배가 이렇게 꿀렁꿀렁 거릴 줄 선이는 몰랐어요. 뀨. 저는 배 위에서 하는 낚시가 처음이거든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선장님, 안전운전 해주세요. 아, 뭐라고? 아, 아니에요. 아니, 저 아가씨 아까 선장님 어쩌고저쩌고 불렀잖아요.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아, 저 그만 떠들고 좀 앉아요. BJ는 급속도로 낮빛이 어두워졌지만 입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한 시간 가까이 달려가는 동안 BJ는 쉴 새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배 엔진 소리보다 그녀가 떠드는 소리가 더 컸어요. 듣는데 웃겨서 피식피식 웃음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몇 마리나 잡을 것 같으세요? 맞춰주신 분께는 선물 팡팡 쏩니다. 어머! 캐러비안 산토장님 후원금 감사합니다. 뀨! 오늘 열심히 잡아볼게요. 대헷! 그 대헷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네, 어느 나라 말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웃는 거 헤헤. 이걸 좀 귀엽게 말 끝에 붙이는 거예요. 대헷 이렇게요. 아,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부시리 포인트 다 왔어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좀 앉아. 대헷. 선장님과 BJ의 합이 참 잘 맞더라고요. 배에 탔던 사람들은 낚싯대는 바다에 던져놓고 시선은 전부 두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선장님, 여기 제 구독자분들이거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디? 여기? 네네. 안녕하세요, 대해. 울릉도 부실이 잘 잡히는 곳입니다, 대해. 울릉도가 최고다, 최고. 대해. 선장님, 근데 왜 제 낚싯대는 줄이 안 풀려요? 아이고, 좀 비켜봐요. 저기 낚싯줄이 고정된 곳을 말이야, 대해. 풀어줘야지, 대해. 줄이 풀리는 거야, 대해. 와, 우리 선장님 너무 멋있어요. 무흑. 여러분이 힘 좀 주세요. 꼭 잡을게요. 한참을 이렇게 떠들던 BJ는 다른 사람들이 도미니, 부시리니 물고기들을 마구 낚아올리는 동안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는데요. 그때였어요. BJ의 낚싯대가 막 팽팽해지더라고요. 왔다. 온 것 같아요. 왔어. 동시에 저희 아내 낚싯대에도 반응이 왔습니다. 와, 오빠 또 왔어. 아, 또 부시리인가? 쭉쭉 당겨봐봐. 그렇게 열심히 릴을 감아올린 BJ와 저희 와이프. 그렇게 점점 올라오던 낚싯줄은 공중에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뭐야? 그렇습니다. 둘의 낚싯줄이 엉킨 거였어요. 이런. 결국 BJ는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방송은 해야 했기에 억지로 입만 웃으며 또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네요. 아, 정말 너무... 속이 너무 울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방송을... 아이고, 좀 앉아요, 대해. 오늘 멀미가 났는데요. 이 모습을 여러분께는 보여줄... 아이고, 참... 여러분, 하늘 보세요. 아이고, 아무데나 도하면 안 돼, 대해. BJ는 토를 하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프로의식을 발휘했어요. 그렇게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BJ의 모습에 뭐랄까요, 그 뭉클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일에 저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을 오랜만에 본 느낌이랄까요? 저희 부부가 잡은 부실의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를 BJ에게 선물했습니다. 부실이 요리하는 영상 찍는다고 하더니 아무리 찾아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BJ님, 저 기다리고 있어요.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 씨. 네? 그리고 지라시 청취자분들도 안녕하시죠? 제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고민이 있어 인생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 10년차 며느리고요. 저희 시댁은 큰 집이 아니라서 명절에도 딱 저희 식구만 모이는데요. 이번 명절에 가서 보니까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추석에는 그저 고기나 먹자고 불렀다. 그래.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아유, 치며시니. 아이고, 이제 구워야겠어. 여보, 등심 먹을까? 아니지. 나는 등심이야. 등심 먹는다고? 등심. 아니, 안심 먹는다고, 안심. 알았어, 등심으로 구울게. 나는 안심 먹는다고, 안심, 안심! 아유, 등심을 내가 어디다 넣어놨더라. 그 순간 저는 며느리적 입장에서 등심을 꺼내야 할지 안심을 꺼내야 할지 너무도 난감해지는 거예요. 저기, 어머님, 어떤 고기를 꺼낼까요? 아, 안심을 꺼내야지. 어떤 고기는 어떤 고기니? 아유, 저 빌어먹으려면 영감탱이가 그냥 하여튼. 아유, 안심 꺼내. 그렇지. 상추도 좀 씻고. 나는 깻잎. 아유, 상추 씻을 거야. 나는 깻잎을 먹겠다고 하잖아. 깻잎. 며느라, 깻잎이다. 그때부터 두 분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말없이 고기를 구우셨어요. 야, 이거 좋은 안심인데 이거 어떻게 구운 거야? 육즙이 하나도 없네. 그거 팬이 거지 같아서 그래. 어? 아니, 어떤 인간이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고 그 발사기 같은 팬을 골라가지고. 너무 익히지 그래. 말고 그 살짝만 구워서 얹어놓으라고. 입 닫어. 입을 닫고 어떻게 고기를 먹나? 아, 보여줘. 어? 내 입이야. 깐죽대다가 많이 맞았을 거야. 내 입 닫고 내가 말도 못하나? 할 말을 해. 할 말을. 못할 말을 하지 말고. 잠깐만, 고기를 왜 또 구워? 그만 구워.
애들도 다 먹었다고. 아 배부르다. 그만 구우라니까. 이씨 너만 입이야? 아 깜짝이야. 아이고. 아니 나는 몇 점 먹지도 못했어. 아주 그냥 평생 지인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야. 아주. 야 내가 저런 인간하고 50년을 살았다. 이 정도면 내가 보살이다. 그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 누군 뭐 살고 싶어서 50년을 살았나? 어? 나도 자식 때문에 억지로 살았어. 그래 그 자식 낳자고 결혼 전부터 불 끈 게 누군데? 불은 나 혼자 껐나? 어우 이런 얘기까지. 아니 그 순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시방석을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가만히 있던 남편이 나섰어요. 아 그러지 말고 어디 가까운 데 좀 나가볼까요? 아 그래 그게 좋겠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밖으로 나가요. 아 그래요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아니다 추석이니까 수정과 같은 거 마실까? 카페가 좋으세요 전통 찻집이 좋으세요? 아유 그래 그러면 어디 저기 그 사람 없는 전통 찻집으로 나는 카페다. 그 전통 찻집 같은 데서 식혜 이렇게 시켜가지고 마시면 너무 나는 커피가 지금 땡긴다고. 카페 가자. 차 가지고 가야지. 아니야 좀 먹었으니까 걸어가야지. 이 동네에 괜찮은 카페 어디 있다고? 응?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 걸어가냐고? 응? 차 타. 싫은데요 나는 걸어갈 거야. 아, 정말 그 순간엔 저도 아버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머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고 그걸 아시는 분이 계속해서 어머님 의견에 토를 달면서 어깃장을 놓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야 나는 걸어갈 거니까 차 탈 사람은 다들 타라고. 나는 말이야 네 어머니하고 한 공간에 있기 싫은 사람이다. 나는 같이 있고 싶다니? 아니 너 뭐 같이 있고 싶어서 탄대 내가? 얼른 타! 싫어 안 타! 타라고! 안 타 걸어갈 거야. 알았어 그럼 걸어와. 싫은데요 탈 건데요. 아이씨 그럼 빨리 타! 싫은데요 걸어갈 건데. 진짜 정말! 야 네 아버지 버리고 출발해 얼른 고! 아이 참 아버지! 그래서 결국 남편은 아버님 두고 출발했어요. 아버님은 우리 차 뒤에 대고 외치셨습니다. 니들이 지금 나를 1대3으로 따돌리냐? 어? 그래 나는 걸어갈 거다. 어 두고 보자. 아우 유치해. 아우 유치 찬란해 정말. 아우 초딩도 저러진 않을 거야. 아우 세상에. 근데 엄마 아무래도 아버지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마 하지마 나도 절대 응? 세우지 마. 아주 그냥 혼쭐이 나봐야 정신 차려. 평생을 저렇게 어깃장을 놔. 나랑 반대로 하는 재미에 그 재미에 사는 양반이야 저 양반이. 아 참 두 분 다 왜 그러실까 진짜. 남편도 저도 그렇게 차 안에 있었지만 오금이 저리도록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아버님 어디세요? 그 부르자식들이 그건 알아서 뭐하냐 사거리다 왜. 아유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차 세울까요? 아니다 됐다. 그래도 뭐 저 나를 태우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 네네 뭔데요? 네 어머니가 내리면 그때 내가 탈게. 이라이 씨 타지마. 타지마. 아주 평생 걸어 지구 두 바퀴 세 바퀴 그냥 걸어만 다녀 평생. 집에도 들어오지 마 기다렸다 하니 내가 이제 신고할 거야. 내가 절대 신고하지 마. 접근 금지 명령 내가 내려 아주 그냥. 당신이나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때였어요. 아! 뭔데? 왜? 여보세요? 아, 여보. 왜 왜? 나 넘어졌어.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차 돌려. 지금요? 야 그럼 내일 돌릴 거야? 네 아버지 뼈 약해서 넘어지면 골로 가. 차 돌려 빨리. 아 참. 그렇게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용수철처럼 차에서 튀어내려 아버님 곁으로 달려가셨어요. 어디야? 어? 봐봐 어디 다쳤어? 아니 이렇게 여기 봐봐봐.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걷는데 말이야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된 거 그 킥 뭐시기 있잖아 그거. 킥보드? 킥보드 그거. 그거를 타고 나를 지나가다가 나를 쳤다고 지금. 이런 고양건 이게 어떻게 이거 걸어가면 사람을 쳐 이게 어떻게.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유, 걸을 아유, 수 있겠어? 아유, 잠깐 아유 이거 아프네. 아유 이거 났는데 한 4주 걸리면 어쩌지. 저는 그날 두 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을 나오기 전에 조심스럽게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며느라 너도 한 40년 더 살아봐라. 이 어느 때는 말이야 그냥 막 어깃장을 놓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그래도 제일 먼저 찾게 되고 말이야. 50년을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 앞에서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40년 후에는 알게 될까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싸우실 때 며느리인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요? 정말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선희 씨, 천식 씨. 네? 제가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었던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 남겨볼게요. 재작년인가? 급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고 염증 수치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밤이라서 병실에 가자마자 스르륵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죠. 뭐야.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니까 6인실 병실이더라고요. 주위 상황진 보려고 누나를 굴리던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말을 거셨어요. 어머나, 눈 떴다, 눈 떴다. 안녕, 반가워요. 우리 병실에 오신 거를 정말로 환영해요. 내 이름은 최은숙. 오른쪽 침대는 김영자. 그 오른쪽 문승현. 저기 대각선 이영미. 네. 언니, 언니도 자기소개 좀 해봐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어머나, 김정희님 환영합니다. 조금 부담스럽지만 친절한 그 아주머니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다시 잠시 잠이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깼더니 그 아주머니 침대 옆으로 환자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쏙닥쏙닥 하고 계셨어요. 평소 제 성격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병원에 있으니까요. 신기한 게 이게 왜 이렇게 궁금한 건지 몸을 일으켜 그분들 근처로 가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니가 맡아주고 내가 이걸로 가면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건 양이 적으니까 두 사람이면 그렇대.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말이요. 제육볶음을 두 사람이 맞자는 거 아니요. 그 말 아니요. 그렇지. 그래. 그러면은 아침으로는 죽, 그 샌드위치, 오렌지 주스, 그리고 제육볶음은 이렇게 하나씩 각자 해달라고 체크하고. 맞나. 점심에는 언니가 생선구이, 내가 제육. 깜짝이야. 아이고야. 어머야, 깜짝. 어머나. 죄송합니다. 엿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괜찮아요. 왜 끼워줘? 예? 우리 식단 짜고 있었거든. 이따가 식단표 나눠주는데 그 먹고 싶은 메뉴 하나씩 맡아서 체크하면 전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와, 이분들 정말 단합력이 장난 아니다 생각했어요. 병원 밥을 이렇게 알차게 먹을 수 있다뇨. 나는 있잖아요. 이 언니들이 너무 좋아요. 집에 있으면 혹은 날 남편이 밥 차려달라 하고 애들도 내가 아프다고 소파에 들어 누워있어도 방으로 막 쏙 들어가 버리고 내가 뭐를 먹든 뭘 하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 너희들은 다 알잖아. 네 맘 다 알지. 네가 생선살 얼마나 좋아하는데 집에선 그거 다 남편이랑 애들만 줬을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언니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그리고 이렇게 반찬 나눠 먹는 거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막 도시락 까먹는 거 같고 너무 좋아. 태어나 안 하고 여기서 언니들이랑 그냥 천년만년 살고 싶다. 나도 그래. 저분들이 왜 저렇게 끈끈한지 대충 이유를 알 것도 같았어요. 집에 있으면 가족들 챙기기 바빴는데 여기서는 서로 막 친구처럼 의지하고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고 있었는데요. 저 선생님, 저는 저기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아니요, 오늘 저녁에 퇴원하세요. 아니요, 저기 선생님, 아직 너무 아파요. 아이고, 너무 아프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통원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침이 막 나오고. 예. 집에 가시면 기침 싹 멈추실 거예요. 아니, 제가. 자, 김 간호사, 다음 방으로 갑시다. 나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진짜. 나 언니들이랑 헤어지는 거 너무 싫은데? 병실은 순식간에 여고생 교실처럼 눈물이 번졌어요. 제 눈시울도 덩달아 붉어지더라고요. 퇴원하는 아주머니를 시작으로 옆에 계신 아주머니도 막 손에 링거를 주렁주렁 타신 채 막 포옹을 하고 어깨를 토닥였죠. 언니들, 내 잊지 말고 잘 지내요. 네가 다 나아서 나간다니까 나는 기쁘다. 언니, 아니야.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어땠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영원히 오지 마.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여기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아주머니 퇴원으로 입원실은 한동안 고요하고도 적막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하셨죠. 근데 그때 누군가 정적을 깨며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은숙이라고 해요. 어머, 너 다시 온 거야? 왜? 어디 또 아파? 아니, 나 말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워. 저 자리 가서 누워 있어. 아유, 알았어. 저기 우리 남편이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아유,
세상에 언니들 이래보네 이래봐. 다들 잘 지냈죠? 마침 이 방이 비었더라고. 너무 보고 싶었다 언니들. 아, 여보. 아이고, 여보 저 내 물컵 어딨어? 아 거기 가방 열어봐. 어? 그 물컵도 못 찾아 먹네. 언니야 몸은 좀 괜찮아? 아, 나는 지금 언니가 걱정돼서 참 한숨도 못 자고 있었잖아. 여보 없는데 컵? 아 없으면 손에다가 받아 먹든가 진짜. 그 드신 주둥이로 그냥 물도 못 받아 먹니? 손에다가 받아. 그렇게 다시 컴백한 아주머니께서는 남편이 퇴원할 때쯤 또다시 눈물의 이별식을 치르고 나가셨는데요. 저는 퇴원을 먼저 하는 바람에 그 뒤로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소문으로 들었는데요. 그 아주머니께서 녹즙 배달을 하시면서 그 병실을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리코박터 균에 좋다는 음료 하나씩 좀 들고 가세요. 비록 아파서 입원했지만 외로운 아주머니들의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안녕하세요. 지라시를 듣다가 저희 장모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연을 써봅니다. 저희 장모님을 처음 뵌 날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장모님께서는 제가 온다고 하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팔각타기상에 차 한 잔을 얌전히 내오셨습니다. 오늘야 고생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커피 좋아한다는데 나는 녹차가 좋더라고.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그렇게 웃으시면서도 입을 가리곤 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현모양처, 양반집 규수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장모님은 그 모습 잃지 않으시고 저희 집에 오실 때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는데요. 아우 진짜 이렇게 남의 집에 불쑥 와서 좀 쏘리해. 아우 장모님 남의 집이라뇨. 따님 집이죠. 어머나 그렇게 말해주니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장모님은 입을 가리고 웃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아 대화 톤이군요. 장모님은 입 가리고 웃으시는 소울없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세요. 그런가? 아우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어, 엄마 말도 마. 김서방 엄마 앞에서만 이러지. 어제도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니까. 예.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러기도 하는 거야. 자꾸 바깥이라는 사람 속 긁지 마라. 집안에서라도 마음 편히 해줘야지.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올 때도 많을 텐데 말이야. 우와.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제 속을 잘 아시는지. 저는 장모님이 정말 좋았고요. 우리 장모님은 또 음식 솜씨도 뛰어나셔서 별 재료 없이도 어느새 뚝딱 찌개를 끓여오셨습니다. 우리 쌀한테 내가 요리를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서 자네가 부실하게 먹고 다녔을 거야. 저기 곰탕하고 찌개 간단하게 몇 가지 해놨으니까 데워서 먹게. 그럼 나 가볼게. 예? 아 왜요? 주무시고 가세요 장모님. 어머나 세상에. 사람이 잠을 밖에서 자면 쓰나. 아유 자네도 불편할 거고. 그럼 난 갈게 김스방. 그래서는 장모님을 천사 아니면 요정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모님 모시고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초보 운전이기도 했고 또 초행길이기도 해서 차를 좀 천천히 몰았거든요. 그랬더니만 뒷차가 막 빵빵 거리는 거예요. 아 참 정급하면 먼저 추려가면 되지 참. 아우 요즘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행여나 김서방도 같이 대응하지 말고 그냥 저기 앞에 잠깐 세웠다가 뒤차 먼저 보내고 가자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모님.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를 했죠. 아 그랬더니 뒤차가 제 옆에 서서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삐 거북이냐 야 이 삐 자 야 똑바로 말아 내 삐 야 멧돼지야 저 삐 띠 뽀까야. 아 뭐라는 거야 저. 아, 저 사람 왜 저래? 야, 이 자식아 뭘 잘했다고 삐! 어? 길에 나오질 말지 삐! 띠! 자식아, 너 같은 놈들은 삐! 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서 고운 한복을 입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시던 우리 장모님. 가방에서 굵은 옷가락지 두 개를 끼시더니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스방. 예예. 예. 뒷창문 좀 열겠네. 네? 아 근데 저 그냥 닫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야 이런 호랑 말코 같은 삐야. 어디다 누나를 동그랗게 뜨고 목청을 옆에 인민 삐야. 허리를 폴더처럼 그냥 확 접어버리라 그냥. 그렇게 바쁘면 어제 나오지 그랬냐고 이 나쁜 씨야. 네가 그때로 운전하니까 대한민국 교통지역이 되는 것이야 이 삐야.
내가 본네들은 구겨버리니까 확 먼저 출발하고 그지 발사 같은 것 같은 야!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 곱고 고운 늘 한복을 입고 다니시고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교양에 끼우는 우리 장모님에서 그리도 험한 욕설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다니요. 그리고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욕을 하고 창문을 닫으신 장모님은 그제서야 저를 의식한 듯 옷가락지 두 개를 다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긴 침묵이 이어졌지요. 먼저 입을 뗀 건 장모님. 김스방. 아, 장모님. 휴게소에 잠깐 차 좀 세우자고. 아, 알겠습니다. 김스방. 예. 떨지 말고 운전해. 아, 안 떱니다. 예. 그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은 먼 산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배 있나? 아니요. 저는 장모님 담배 안 핍니다. 저는. 유감이구만. 장모님은 아내에게 말씀하셨어요. 천순아. 예? 가서 막대 사탕 하나 사와라. 입이 쓰다. 아, 네 엄마. 그리고 김스방 산에는 좀 더 가까이 와서 앉게. 아니 무릎은 꿇지 말고 일어나 앉아. 떨지 말고. 김스방, 우리 김스방 많이 놀랐지? 그때부터 장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다 직업병이니까 자네가 이해를 좀 해주게. 직업병이에요 장모님? 그렇지. 내가 딸 넷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자네 장인이 돌아가셨어. 막막하더라고. 다행히 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 감자탕집을 열었지. 근데 술 취한 놈들이 좀 많이 와야지. 저기 저놈들 같은 것들, 이란 시 주정배기 망아 삐야. 술 처먹었으면 조용히 집에 가서 잠이나 퍼자지. 이걸 확 이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게 된 거야 김수방.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욕쟁이 아줌마로 시장에 정평이 나 있었고 내 욕 듣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 저러다 넘어지지. 아따 조심해 이 거렁뱅이야. 아,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천순이는 내가 욕하는 걸 아주 질색팔색했지. 똑바로 걸으라고 이 자식아. 제가 문디 같은 자식 확.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감자탕집 그만두고 이 톤 잡는 연습을 내가 많이 했어. 아, 그러셨군요 장모님. 저는 웃으실 때 입도 손으로 가리고 웃으시고 한복도 입으시고 하셔서 아, 어릴 때부터 귀하게 크셨나 이렇게. 예. 이렇게 입 가리고 웃는 거. 예. 욕 튀어나올까 봐 기댕이 단속하려고 가리다가 생긴 버릇이야. 근데 김스방 설마 이 일로 우리 집안 무시하고 뭐 그럴 거 아니지? 아, 그럴 리가요. 장모님 오히려 존경스럽죠. 아, 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사실 그날 이후 장모님께 요즘 신형으로 나온 폴더처럼 180도로 접어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김수방 뭐하나? 얼른 가야지. 아, 네네네네네. 아, 잠은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장모님. 네네네네. 아유, 허리 좀 그만 굽혀. 누가 보면 내가 조폭인 줄 알겠어. 아, 네네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아유, 상스럽다 진짜. 예. 출발해, 김수방. 아, 예,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천천히 가게.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장모님,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아, 부디 살려만 주시고 그리고. 제가 백년 손님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감자탕집 손님하고 백년 손님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예, 저 욕도 잘 무서워서 못 들으니까요. 그거 좀 자제해 주시고. 아무튼 사랑합니다 장모님. 와!